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십니까?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시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가야수입니다. 저는 숨은 한상입니다. 제 고향은 바람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다섯 명입니다. 저는 미혼입니다. 제 주민은 주부입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많이 돈을 벌면서 기술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일하게 되면 다른 분보다 일을 빨리 배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기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일이 안 됩니까? 제 생일은 2003년 10월 2일입니다. 네, 괜찮아요.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바람 중서리 네팔에서 왔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 이름은 라야스입니다. 네, 괜찮아요. 키가 몇 센티미터 있습니까? 제 키는 159cm입니다. 네, 괜찮아요.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 있습니까? 제 몸무게는 57kg입니다. 네, 괜찮아요. 오늘은 무슨 일입니까?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면 내일은 무슨 일입니까?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네, 괜찮아요. 오늘 몇 월 며칠입니까? 오늘 8월 72일입니다. 네, 괜찮아요. 네, 지시를 지키세요. 앞으로 오세요. 네, 뒤로 가세요. 네, 오른쪽으로 가세요. 네, 왼쪽으로 오세요. 네, 괜찮아요. 영수를 올리세요. 내리세요. 왼손만 올리세요. 내리세요. 오른손 올리세요. 내리세요. 영수 펴세요. 네, 주먹 하세요. 네, 펴세요. 네, 괜찮아요. 내리세요. 네, 괜찮아요. 위로 보세요. 네, 앞으로 보세요. 왼쪽으로 보세요. 왼쪽. 네, 앞으로 보세요. 오른쪽으로 보세요. 네, 앞으로 보세요. 네, 괜찮아요. 앉으세요. 가족이 모두 몇 명입니까? 제 가족은 모두 다섯 명입니다. 네, 괜찮아요. 왜 한국에 가고 싶습니까? 저는 한국에 가서 한국 산업 기술 배우고 돈도 많이 벌어서 한국에서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괜찮아요. 한국에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지만 저는 어떤 문제들도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직장 동료들하고 회사에서 기숙사에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지냅니까? 저는 서로 대화하면서 보면서 지낼 겁니다. 네, 괜찮아요. 회사에 일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상사에게 물어보고 앞으로는 집중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회사에 일하다가 불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불이하라고 외치고 그 후에 119에 신고를 합니다. 네, 괜찮아요. 일하다가 기계로 훈련품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원인을 파악하고 관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회사에 일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작업장을 정수하거나 도구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일하다가 나 일하는 시간에 외치라고 싶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상사에게 보고하고만 외치라고 합니다. 네, 괜찮아요. 일하고 있는 공장이나 회사가 폐업하면 뭐 합니까? 저는 사장님하고 이야기해서 회사를 옮길 겁니다. 네, 괜찮아요. 만약 사장님이 월급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장님하고 한번 이야기하고 월급을 요청할 겁니다. 네, 괜찮아요. 한국에서 일하다가 회사에 하고 있는 일이 힘들면 뭐합니까? 모든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제가 아무래도 할 겁니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수학을 해봅시다. 2 더하기 3 몇 번입니까? 5입니다. 네, 괜찮아요. 50 더하기 20 몇 번입니까? 70입니다. 네, 괜찮아요. 200 더하기 100 몇 팩입니까? 300입니다. 300, 네, 괜찮아요. 100 나누기 2 몇 번입니까? 50입니다. 네, 괜찮아요. 50 나누기 2 몇 번입니까? 25입니다. 네, 괜찮아요. 20 나누기 2 몇 번입니까? 10입니다. 네, 괜찮아요.
10 빼기 2 몇 번입니까? 8입니다. 네, 궁금해요. 20 빼기 5 몇 번입니까? 15입니다. 네, 궁금해요.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뭐 장갑입니다. 여기 오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목장갑입니다. 이 목장갑 이름 무엇입니까? 이것은 수문 안전 위에 작용합니다. 네, 괜찮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수화기입니다. 언제 사용합니까? 이것은 불을 끄는 데 사용합니다. 네, 괜찮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안전 장갑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안전모입니다. 이 안전모 이름 무엇입니까? 이것은 머리를 안전 위에 작용합니다. 네, 괜찮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이스입니다. 바이스입니다. 네, 괜찮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나사 못을 박거나 군대에 사용합니다. 네, 괜찮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냉동화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차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짐을 옮길 때 사용합니다. 네, 괜찮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다리입니다. 어떤 곳에서 일할 때 사용하셨습니까? 이것은 높은 장소에 일할 때. 네, 괜찮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벤츠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리퍼입니다. 리퍼입니다. 벤츠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벤츠입니다. 벤츠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전사를 자르거나 구부릴 때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롱너츠 플라이어입니다. 롱너츠 플라이어 이름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사를 구부릴 때 사용합니다. 네, 구부리거나 세울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망치입니다. 이 망치 이름 무엇입니까? 이것은 못을 박거나 구부릴 때 사용합니다. 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돕입니다. 이 돕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목재를 자를 때 사용합니다. 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수페나입니다. 수페나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노트 조이거나 부을 때 사용합니다. 네, 괜찮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웨이스트입니다. 웨이스트 이름 무엇입니까? 이것은 짐을 이동 세일에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갈입니다. 이 갈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작은 때 사용합니다. 괜찮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조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노트북입니다. 네, 괜찮아요. 한번 시작을 보여요. 숫자를 봐서 잘하세요. 시작하세요.
60 seconds. 한, 두, 세, 시작. 번다 라운드. 방금 하는 게 이상하네. 나 그냥 떼고 하고 난 두 세 시작. 얼르다 사지. 아, 이거 소리 좀 이따 내려서 아직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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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